오늘 이 귀한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는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the cross. 저는 제목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The glory of the cross. 이 세상에 무엇이 영광스러운가요? 이 세상이 영광스러운 거. 그렇죠? 성경의 major theme이 성경 전체의 major theme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The glory of God. 그런데 이 세상에 뭐가 영광스러운가요? 영광스러운 인생. 말이 됩니까? 별로 말이 잘안 돼요. 영광스러운 마이클 조던의 팀 그것도 별로 말이 안 돼요. 영광이라는 말을 그 어디에도 붙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한테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영광 그러면은 abstract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맞아, 그거 맞아. 이렇게는 다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가리키는 중요한 신학인데 우리 리포머들이,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다섯 개의 솔라 중에서 그 영광, 솔레이 데오 글로리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에도 따라 했는데 솔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거 알면 너무 좋겠죠. 다시 한번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인생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Dust to dust. 그것보다 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인 미스터 트럼프도, 그쵸?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큰 영웅이었던 나폴레옹도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Dust to dust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그 뜻이 뭔가요?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theme이면서 그리고 성경의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찬양할 때 doxology라고 합니다. doxology. 독사가 뭐냐 하면 영광입니다. 그건 그리그로 영광인데 이 구약에서 영광의 단어가 뭐냐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그 아주 그 깊은 뿌리의 뜻이 뭐냐면 웨이티,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무게. 바람이 불고 막 바람이 불면요. 가벼운 것들은 다 날아갑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 영광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이 카보드 웨이시 있는 것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웨이티, 무게 있음. 그리고 honor, 그 명예 and 영예. gravita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ravitas, 라틴어로. 그게 무게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영광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뭐가 진짜인가? 무엇이 남는가?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에는 뭐가 남는 건가? 내가 이렇게 지난 30년, 40년을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뭐가 남는 건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에게 솔직하시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가? 내가 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니, 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저 사람들은 내가 사는 인생을 보면서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다 무슨 질문인지 아십니까? 의미에 관한 질문인데 glory, 영광에 관한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다 그걸 살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살기 바쁘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렵지만 깊은 속에서는 그것을 답하고 싶어합니다. 과연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매일 만나고 그 아꼈던 가족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게 뭐에 관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의 영광은 무엇인가? 웨이스는 무엇인가? 다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리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무신론자들의 말처럼 진짜 이 세상이 다 슈퍼내추럴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다 내추럴.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나비가 하루를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듯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도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다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로 영혼의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진짜 결국에는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고 아니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말이죠. 영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civilization도 언젠가는 끝나고 100만 년, 200만 년, 1000만 년이 지나면 누가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까? 아무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아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그 사람 무신론자죠. 근데 그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었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사람이 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흙에서 흙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 아무런 영광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kindness,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 violence, 막 살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그런 망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게 니체입니다. 니체.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왜? 영광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얼마나 어둡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둡습니까? Dust to dust.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 그런 뜻이에요. 이 kabod,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kabod의 뜻은 weighty. 진짜 여러분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권사님 인생에 마지막에 다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 인생에 마지막에 진짜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sola deo gloria. 아무런 영광이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학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언제 영광이 드러났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습니다. 예를 들을게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얘기 기억나시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Shekinah glory. 불기둥이 그게 뭐였나요? 빛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실 때 빛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타지 아니하는 그 부시에서 burning bush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타지 아니 그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해하시죠? 그게 구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He is the radiance of God's glory. 하나님이 나타나면 영광이 나타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드러나는데 말이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데 말이죠.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예수가 직접 오셨습니다.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 찾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진짜 웨이리한 것은 무엇인가? 진짜 when everything is said and done, 모든 것이 다 끝난다면 나는 뭐가 남는 건가? 내 사업 남는 건가? 내 학위 남는 건가? 남나요? 학위 남나요? 안 남아요. 제가 치과 개업을 할 때 말이죠. 치대를 나왔는데 어느 치과대학 나왔냐고 물어보고 오는 사람 거의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거 상관 하나도 안 해요. 우리가 나중에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진짜로 웨이트하는 건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가 직접 오셨어요. 직접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로 왔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즉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닷새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십자가 죽음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도다. 이때는 또 뭐죠? 즉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동에서부터 서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찾는 메시아는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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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런 민족적, 경제적, 정치적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예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우셨습니다. 너무너무 보면서 속상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우시면서 가끔 속상해서 우실 때 있으시죠? 권사님 혹시 있으십니까? 자식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이게 머리들이 커져가면서 진짜 사람답게 점점 돼야 되는데 부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 속이 아파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의 속이 많이 아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면서 흔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임선철 집사님 너무 귀한 찬양 처음에 좀 흔들리시더라고요. 근데 후렴에 가가지고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마음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상상하는 전혀 흔들리지 않은 로봇 같은 진짜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그 어카운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자세히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가보면 우리 이번 주에 성경 공부해서 같이 봤는데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냐면 두 번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He was greatly distressed and he was greatly sorrowful. 매우 힘들어하셨고 매우 슬퍼하셨다. To the point of death. 죽기까지. 요즘 지난 3개월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죽기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자기 인생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죽기까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랑이신데 그리고 순종에 그리고 순결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힘드셨냐면 He was greatly distressed. Greatly.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 그 마음을 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 십자가 당연한 거지. 예수님 사랑하니까 당연히 죽으셨어야 될 것이지. 그건 뭐 예수님 부활할 거 아셨으니까 그거 아무런 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올바른 자녀들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Greatly distressed, greatly sorrowful. Sorrowful 하다는 건 뭔가요? 슬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깊이 슬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깊이 슬퍼 보신 적. To the point of depression. 그런 게 depression이죠. 정말 슬픈 거. 근데 예수님이 greatly sorrowful.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흔들렸나 안 흔들렸나를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세요. 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시간에서 저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리광 부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몰라서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세요. 순종의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appreciate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모든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흔들리셨어요. 아까 집사님 좀 흔들리신 것 같지.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이때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데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의 빛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보다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데가 언제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금 injustice, 그렇죠? 한 사람을 그렇게 동물과 같이 학대하고 죽이고 이런 게 우리가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공의예요. 공의. We want justice. Justice. 근데 십자가에서 justice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어떤 죄악도, 인류의 어떤 죄악도 그냥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과거의 죄악도, 현재의 죄악도,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인생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어떤 죄악도 그냥 넘어가지 없습니다. 하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어디서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를, 그 evil,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원수를 용서하는 것. 여러분 원수 있으십니까? 내가 가장 미워하고 도저히 안 돼, 저 사람은. 저놈들은 도저히 안 돼. 그 용서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악을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 볼품없이 들어가시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지금. 광복절. 4th of July. 이제 우리 민족의 영웅이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를 다 때려부시고 우리를 부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승리자로 만들 그런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하고 다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 성경에 있는 예수하고 같으셔야 합니다. 같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거꾸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많이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의 영혼 속에 저는 이게 꼭 박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너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부인하지 않고 네 욕심대로 네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면 결국에는 there is nothing. 아무런 영광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 아니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시면서 나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You must follow me.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도의 말씀으로 You must follow me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눈앞에서는 이렇게 착한 척 해주고 뒤로 돌아서는 막 등을 칼로 찌르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간사한 것입니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인생을 사랑하면 반드시 잃어버린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어디를 가시면서요? 십자가를 가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그 정말 죽기까지 힘들어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도 지셔야 합니다. 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 멋대로 갑니다. 멋대로 종교생활합니다. 멋대로 합니다. 다. 지금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3개월 만에 예배에 참석하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각오가 있으시죠?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마지막에 바람이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부는 그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웨이리 그 글로리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쌓은 모든 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립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데 남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진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당신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기까지 힘들지만 내가 이 목적으로 예수님도 인생의 미닝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계속 여쭙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십니까? 아리송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오늘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출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구절 두 개만 보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읽을게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순간입니다. 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 하나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죄와 사망 권수를 우리 끝까지 해코지하고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그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쫓겨나리라. 그리고 32절에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두 절입니다. 세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어떻게 심판인가요? 심판이라는 뜻의 여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crisis. 우리가 crisis 그러잖아요. crisis는 법정에서 언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sentenced.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뭐로 하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로 하십니다. 십자가를 믿었나? 당신 십자가 안 믿었지? 이거로 하십니다. 십자가 믿었는가? 우리 주의 은혜와 공로를 믿었는가? 그거 하나 믿고 살았는가? 아니면 당신은 당신 의로 했지? 섬김으로 하려고 그랬지? 제물로 하려고 그랬지? 그거로 심판하십니다. 십자가는요, 두 의미에서 심판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가서 뭘 하신 거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Propitiation. 로마서 3장 25절에 propitiation, 화목제물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하면 모든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 얼마나 무서운가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방주, 지금 팬데믹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서운가요? 우리 인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진노하시면 얼마나 큰가요? 그 진노가 예수님한테 부어졌습니다. 그게 얼만큼이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받아야 할 것을 한 번에 받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이해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딱 인류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와 구원을 얻는 자들, 예수를 진심으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과 그리고 생명으로 따라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딱 둘이죠. 그러면 집사님, 죄송해요. 예수 진짜로 믿고 평생 따라간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됐습니다. 죽음은 어느 정도 불편하고 두렵고 아쉽고 가족들을 두고 가야 되니까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시니까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걸 압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품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강된 것을 압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죽음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갑니까? 아니요. 그 죽음 자체가 지옥이었었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죄를 다 짊어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과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불신자의 죽음은요? 불신자들은요, 뭐가 뭔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진짜 심판이 있는지,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막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도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즉 신자의 죽음과도 다르고 불신자의 죽음과도 다릅니다. 그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슬프셨던 것 같아요. 가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요. 교인들은 다 자고 있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주님이.
슬프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묵상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메시지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전부. 전부. 수양회 때 들었어. 맞아.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가는 거 맞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입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십자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47절에 내려가 보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느냐? 우리가 리젝트하면, 여러분 들으면서도 그냥 리젝트해버려요. 세상을 쫓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말씀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기억나시죠? 말탄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온 세상과 전투하며 심판하실 때 입에서 뭐가 나오죠?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죄와 사망 권세.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무찌른 사망, 그 마지막 원수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 죄를 통해서 오는 그 사망을 무찌르셨습니다. 어떻게?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시면서.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이게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무식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그 마귀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마귀는 영원히 쫓겨납니다. 32절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들리면, 죽으면, 썩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러분, 예수께 오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서 이끌겠노라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LKO라는 단어인데 6장 44절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12장 뒤에 또 가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봐도 못 봐요. 이사야서에 있는 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길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강한 손입니다. Effectual calling. 나사로야, 나오너라. 종교생활 그만하고 나오너라. 이렇게 해주실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끄시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이끄신다. 예수님께서 이끄신다. 그럼 누가 이끄시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끄신 것입니다. 죽은 여러분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아마도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진짜 과연 내 인생에 뭐가 남는 거지? 이 목회는 뭐가 남는 거지?
누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지?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까지 그냥 정신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영광에 관한 질문입니다. What is the weighty thing? Kabod, Kabod. 왜 그걸 우리가 질문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벌레가 아니에요. 나비가 아니에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흙에서 영원으로 돌아가요. 영원으로. 그렇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면 우리 이렇게 이런 팬데믹 동안 교회 올 일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릴 일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그 오신 뜻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독교 전체에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 죽은 그 흑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대요. 네. 그 경찰을 용서하는 것. 정말 죄송해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담아서. 쉬운 말 아니잖아요. 그거에 한 100배, 1000배. 이 흙덩어리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인데,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Demonstrate.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거기서. 와!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Glorious cross. Glorious cross. 인류 역사의 모든 죄악, 아담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간과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 준 것이 아닙니다. 참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 모아서,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모아서 예수님한테 입히셨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그래요. That's not fair. God is not fair. 하나님은 fair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지. 여러분 fair하십니까? 여러분, 아, 자식들한테는 fair하십니까? 아니요. 사업할 때 fair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 fair하지 못합니다. 어디로 기울여도 기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fair하십니다. Justice. Righteousness, perfect righteousness. 어디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럽습니다. 십자가는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럽습니다. 사랑이시지만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 주겠지, 어떻게 잘 되겠지? 아니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여러분, 죄를 예수를 믿으면 미워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의를 보고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자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미워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냐 하면 그 죄를 아들한테 씌워서라도 해결하셔야 하는 그런 공의의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 나타났어요.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십자가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르겠어요. 한국이 일본을 용서하고 중국이 일본을 용서하고 유대인들이 독일을 용서하고 커드가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을 용서하고 후투가 투치를
용서하고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올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원수들을. 아버지, 그 못 박는 자, 저가 하는 저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가장 헤비합니다. 웨이디합니다. 가보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끝없이 묻고 있죠. 우리 남는 건 뭔가? What matters to me? 나의 인생은 어떻게 카운트 될 것인가? 우리 끝없이 찾고 있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흙에서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생에 모든 것이 말이죠. 모든 것 찔끔찔끔 안 해요. 주일날 안 해요. 11조 안 해요. 맨날 11조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질문들, 그런 유치한 질문들을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인생. 내 모든 골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Soli Deo Gloria. 그래야 Soli Deo Gloria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와 그의 구원의 역사와 그의 교회 세워짐과 그의 제자와 제자도와 이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전생에 내 시간, 내 재산, 내 가정, 내 결혼, 내 탤런트 다 사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럼 뭐가 드러날까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죠. 예수가 드러나죠. 예수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흙에서 흙으로 가는 인생을, 흔들리는 인생을 흙에서 영광으로 가게 해주신 복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남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끊겠습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건 제가 한 20년 전에 들은 코트인데, Soon everything will come to pass, but what we have done for the Lord will matter. Soon everything will come to pass, but only what we have done for the Lord will matter. 곧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를 위해 산 것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What will matter? Kabod, glory. 주를 위해 산 거 하나 남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